한 주간 블록체인 세상을 움직이게 만든 이슈를 체크해보는 블록체인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도 비브릭의 권용진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대세 이더리움 가자! 자, 그야말로 넘버2의 반란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시작했는데 이 이더리움의 상승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이더리움의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더리움 자체가 사용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NFT나 디파이 같은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하거나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더리움은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은행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속속히 합류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베를린 하드포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하드포크에 결국에는 성공을 하면서 공급량도 줄어들고 가스비도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7월 14일에 다음 하드포크인 런던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사님께서 글로벌 은행들도 속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유럽은행이 디지털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의 주주인 유럽투자은행 EIB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만기 2년짜리 디지털 채권을 1억 유로치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의 주류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지 포춘의 분석이 좀 재미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더리움은 착착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처럼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간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조용히 착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476만 원을 넘기면서 이제 달러로는 4,000달러인데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 비율도 0.05BTC를 넘어서 0.06BTC를 보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 알트 시즌을 기대해도 좋은 건가요?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디지털 시장으로 들어와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회복했고 옵션 만기일이 보통은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번에도 큰 물량 부담 없이 평탄하게 넘어가면서 시세 반등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친환경적이다,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채굴로 인한 과다한 전력 소모가 발생하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원래 POW라는 기존의 채굴 방식, 작업 증명 방식을 이제 탈피하고 POS라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지분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담보로 채굴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굴기나 전기가 필요 없고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적으로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이 모든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바탕이 된다면 그 가치가 비트코인을 정말 초능가하게 될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미래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불타오르는 디파이. 자, 아시는 것처럼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금융이거든요. 모든 거래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은행이라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 완전히 자동화된 사람 없이 심사 과정도 없이 어떤 식으로 차등하는 것도 없이 새로운 기술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새 디파이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올해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디파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디파이를 통해서 제공받는 기능들은 또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디파이라는 게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인데 금융의 역할을 거의 모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대출, 보험, 거래, 거래소, 심지어 이제 카지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이 뭐 기존에는 사람이 심사를 하거나 사람이 정산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파이라는 거는 전부 다 알고리즘으로 스마트 컨트랙 안에 있어서 디파이를 이용을 하면 어떤 사람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뭐 편견 이런 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뭐 대출 심사를 할 때도 사람이 대출 심사를 하면 뭐 행색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심사에 차별을 둘수 있는데 디파이를 이용을 한다면 모두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제 뭔가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패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코인데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탈중앙화 금융 관련 코인은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거래소의 상장 및 거래량 등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이유는 뭘까요? 네, 디파이 코인 자체가 어떤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 보험 플랫폼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나한테 들어오는 이자, 배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유명한 유니스왑이나 AAV, 와이파이 등 7가지 새로운 코인들이 뜨게 되었는데 여기서 AAV나 와이파이는 대출 플랫폼이고 유니스왑은 거래소 플랫폼입니다. 여러 가지 디파이 코인들이 점점 진짜 생태계로 성장을 하고, 심지어 유니스왑은 코인베이스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디파이 토큰의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키워드에서 이야기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가장 큰 생태계이고,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안정적이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자유도도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접속을 하거나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에 액세스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코인들이 많이 뜨고 있고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수수료 문제 때문에 다른 플랫폼 기반의 코인들도 많이 뜨고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은 이미 떴으니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다른 플랫폼의 디파이 코인들은 어떤 게뜰 것인가 찾아서 미리 선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유니스왑의 유니 토큰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유니스왑의 일주일 거래량이 총 1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유니스왑의 이 상승세도 참 놀랍죠? 네, 유니스왑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의 수수료를 직접 배당받는 거래소라는 엄청난 뭐 신개념을 추가한 것인데요. 특히 지난해 9월에 유니스왑이 거래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코인인 유니 토큰을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어서 인기를 끌었고요. 디파이계에서는 원조 이자 대장 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머스크의 트윗도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이 머스크도 디파이에 대한 한마디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지난해 3월에 머스크가 Don't defy, defy라고 했습니다. 디파이랑 싸우지 말아라. 흐름이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했는데요. 역시 머스크도 디파이를 인정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불타는 디파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넥슨의 테슬라 따라잡기입니다. 이 넥슨 코리아에 따르면 넥슨 일본 법인은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자, 넥슨은요, 게임 회사인데요, 대규모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동안 실제로 비트코인 자체를 매수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 1,717개를 평균 단가 58,226달러, 약 6,5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넥슨 전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2% 정도 되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웬 마오닐 넥슨 일본 법인 대표의 말에 의하면 비트코인 매수는 주주가치 제고 및 현금성 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이어가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자산의 현금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넥슨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매수가 넥슨 창업자 김정주 대표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사실 김 대표는 비트스탬프 인수 시에도, 코빗 인수 시에도, 이번에 비트코인 매수에도 항상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는 무관하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넥슨은 그동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제적인 액션을 많이 취했던 기업이었고, 요번에 빗썸 인수를 투자하려고 했다가 불발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쯤 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김정주 대표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 보이는 게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 그리고 넥슨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매매 성적표는 어떨까요? 네, 넥슨은 58,226달러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였는데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59,000달러 정도로 아직까지는 투자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성적표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 측 같은 경우에는 매입한 15억 달러 중에 10% 정도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매각하여서 1억 100만 달러 정도, 약 1,120억 원 정도를 이게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이 트위터에 올려서 값을 올린 뒤이 시세 차익을 올리고 팔았다는 것으로 비난을 받은 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안 팔아라고 황급히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테슬라나 넥슨이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돈을 버는 글로벌 대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돈이 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저희가 또이세 가지 키워드, 재미있는 키워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비브릭의 권용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블록체인 위드 키워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